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소설일지도 모르는 김유정의 산골나그네입니다. 김유정은 1908년 강원도 춘천 출신이며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해학적이면서도 현실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농촌 소설들을 주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작품으로 봄봄, 동백꽃, 만모방 등이 있습니다. 본 작품 산골나그네는 1933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홀어미와 아들이 사는 산골집에 찾아든 열아홉의 아낙네. 과연 이 아낙네는 누구일까요? 어머니의 생각대로 아들과 혼인을 치룰 수 있을까요? 갑자기 찾아온 행운 같은 이 아낙네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산골 나그네 지연이 김유정. 밤이 깊어도 술꾼은 역시 들지 않는다. 매주 뜨는 냄새와 같이 쾌쾌한 냄새로 방 안은 괴괴하다. 옷관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린다. 호르머니는 쪽떨어진 화로를 끼고 앉아 쓸쓸한 대로 곰곰 생각에 젖는다. 가뜩이나 침침한 반짝 등불이 북쪽 지게문에 뚫린 구멍으로 새드는 바람에 반득이며 빛을 잃는다. 헌벗은 짝으로 구멍을 틀어막는다. 그리고 등잔 밑으로 반지그릇을 끌어당기며 실험없이 바늘을 집어든다. 산골의 가을은 왜 이리 고석할까? 앞뒤 울타리에서 부수수하고 떨잎은 진다. 바로 그것이 귀 밑에서 들리는 듯 나직나직 속삭인다. 더욱 몹쓸 끈 물소리. 고를 휘몰아 맑은 샘은 흘러내리고 야릇하게도 음료를 읊는다. 퐁퐁퐁 쪼록퐁. 바깥에서 신발 소리가 자작자작 들린다. 귀가 번쩍 뛰어 그는 방문을 가볍게 열어 젖힌다. 머리를 내밀며 떡돌이냐 하고 반겼으나 잠잠하다. 앞들 건너편 수풍을 감돌아 싸늘한 바람이 낙엽을 흩뿌리며 얼굴에 부딪힌다. 용마루가 쌩쌩 운다. 모진 바람 소리에 놀라 멀리서 밤개가 요란히 짖는다. 쥐너는 계셔요? 몸을 돌려 바느질거리를 다시 들려 할지 이번에는 짜장 인기가 난다. 황급하게 누구유? 하고 일어서며 문을 열어보았다. 왜 그리유? 처음 보는 아낙네가 마루 끝에 와 섰다. 달빛에 비껴 검붉은 얼굴이 해쓱하다. 추운 모양이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에 둘렀던 외수건을 벗어 들고는 다른 손으로 흩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마 올리며 수줍은 듯이 쭈뼛쭈뼛 한다. 저 하룻밤은 드세고 가게 해주세요. 남중네도 아닌데 이 밤중에 웬일인가. 맨발에 짚신짝으로 그야 아무렇든 어서 들어와 불쬐게요. 나그네는 주춤주춤 방 안으로 들어와서 하루 곁에 도사리 앉는다. 낡은 치맛자락 위로 비어지려는 속살을 아물리자 허리를 지그시 든다. 그리고는 묵묵하다. 주인은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밥을 좀 주려느냐고 물어보아도 잠자코 있다. 그러나 먹던 대궁을 주워 모아 짠지쪽하고 갖다 주니 감지덕지 받는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심 없이 잠깐 동안에 밥그릇의 밑바닥을 긁는다. 밥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주인은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미주알 고주알 물어보니 이야기는 지수가 없다. 자기로도 너무 지쳐 물은 듯 싶은 만치 대구 주근거렸다. 나그네는 싫단 기색도 좋단 기색도 별로 없이 시나브로 대꾸하였다. 남편 없고 몸 붙일 곳 없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고 난 뒤 이리저리 얻어먹고 다닐게요 하고 턱을 가슴에 묻는다.
첫 딸기 회를 칠 때 그제야 마을 같은 덕돌이가 돌아온다. 문을 열고 감사나운 머리를 뒤밀려다. 낯선 아낙네를 보고 눈이 휘둥그렇게 주춤한다. 열린 문으로 억센 바람이 몰아들며 방안이 캄캄하다. 주인은 문 앞으로 걸어와서며 덕돌이의 등을 뚜덕거린다. 젊은 여자 자는 방에서 떡거머리 총각을 재우는 건 상스럽지 못한 일이었다. 예, 덕돌아, 오늘은 마을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온. 가을 할 때가 지났으니 돈양이나 조이 퍼질 때도 되었다. 그 돈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이 술집에서는 좀채 돈맛을 못 본다. 술을 판대야 한 초롱에 5-60전 떨어진다. 그 한 초롱을 잘 판대도 사날식이나 걸리는 걸 요새 같아선 그 잘량한 술꾼까지 씨가 말랐다. 어쩌다 전일에 퍼놓았던 외상값도 갖다 줄 줄을 모른다. 호름이는 열번 거지가 나서 이런 아침부터 돈을 받으러 돌아다녔다. 그러나 다리품을 들인 보람도 없었다. 낼 사람이 즐겨야 할 텐데 우물쭈물하며 한단 소리가 좀 두고 보자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날이 양식은 딸리고 지점집에서 집행을 하느니 뭘 하느니 독촉이 어지간치 않음에랴. 저도 인젠 떠나겠어요. 그가 조반 후 나들이 옷을 바꾸어 입고 나서니 나그네도 따라 일어선다. 주인은 그의 손을 잔상히 붙잡으며 고달플 테니 며칠 더 쉬어가게요 하였으나 가야지요. 너무 오래 신세를. 아, 그런 염려는 말고. 라고 누르며 집 지켜주는 셈치고 방에 누웠으라 하고는 집을 나섰다. 백두 고개를 넘어서 앞말로 들어가 해동갑으로 헤매었다. 해실수로 간 곳도 있기야 하지만 맑았다. 해가 지고 어두울 녘에야 그는 홀부들해서 돌아왔다. 좁쌀 닷돼밖에는 못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돈 낼 생각은커녕 이러면 다시 술 안 먹겠다고 도리어 얼러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만도 다행이다. 아주 못 받느니 보다는 끼니 때 가지였다. 그는 좁쌀을 씻고 나그네는 솥에 불을 지피어 부랴사랴 밥을 짓고 일변 상을 보았다. 밥들을 먹고 나서 앉았으려니 갑자기 술꾼이 몰려든다. 이거 웬 말인가? 처음에는 하나가 오더니 다음에는 세 사람, 또 두 사람, 모두 젊은 축들이다. 그러나 각각들 먹일 방이 없으므로 주인은 좀 망설이다가 그 연유를 말하였으나 뭐 한동네 사람인데 어떠냐? 한 대서 먹게 해달라는 바람에 얼씨구나 하였다. 이제야 운이 터이나 보다. 양푼에 막걸리를 딸구어 나그네에게 주어 솥에 넣고 좀 속히 데워달라 하였다. 자기는 치맛거리를 휘둘러가며 잽싸게 안주를 장만한다. 짠지, 동치미, 고추장, 특별 안주로 삶은 밤도 놓았다. 사촌 동생이 맛보라고 며칠 전에 갖다 준 것을 아껴둔 것이었다. 방안은 떠들썩하다. 벽을 두드리며 아리랑 찾는 놈에 거늘어 너트로 숨치는 놈 혹은 수군숙덕하는 놈 가지각색이다. 주인이 술상을 받쳐들고 들어가니 짜위나 한 듯이 일제히 자리를 바로잡는다. 그 중에 얼굴 넓적한 하이칼라 머리가 야리가 나서 상을 받으며 주인 귀에다 입을 비켜 대인다. 아주머니, 젊은 갈보 사왔다요. 보여주게요. 영문 모를 소문도 다 듣는다. 갈보라니 웬 갈보? 하고 어리뻥뻥하다 생각을 하니 턱없는 소리는 아니다. 눈치 있게 부엌으로 내려가서 보강지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나그네의 머리를 은근히 끌어안았다. 자, 저 패들이 새댁을 갈보로 잘못 보고 찾아온 맥이요. 물론 새댁 편으로는 망측스러운 일이겠지만 달포나 손님의 그림자가 드물던 우리 집으로 보면 재수의 빗발이지 뭐요. 술국을 잡는다고 어디가 떨어지는 게 아니요. 욕이 아니니 나를 보아
오늘만 좀 팔아주기 바라오. 이런 의미를 곰살굳게 간곡히 말하였다. 나그네의 낯은 별반 변함이 없다. 늘 한량으로 예사로이 승낙하였다. 술이 온몸에 돌고 나서야 뒷술이 잔풀이가 난다. 한 잔의 오전 그저 마시긴 아깝다. 얼굴난 상투박이가 계집의 손목을 탁 잡아 앞으로 끌어당기며 권주가 좀 해. 이건 뭐 꼬온 보리자룬가? 권주가가 뭐야요? 권주가? 아, 갈보가 권주가도 모르나? 어하하하. 하고는 무안에 취하여 푹 숙인 계집밤에다 거칠거칠한 턱을 문질러 본다. 소리를 암만 시켜도 아랫 입술을 깨물고는 고개만 기울일 뿐 소리는 못하나 보다. 그러나 노래 못하는 꽃도 좋다. 계집은 영 내리는 대로 이 무릎 저 무릎으로 올라앉으며 턱 밑에다 술잔을 받쳐 올린다. 술들이 담뿍 취하였다. 두 사람은 골아져서 코를 곤다. 계집이 갈라머리 무릎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올릴 때 코웃음을 흥치더니 그 무지스러운 손이 계집의 아래 백가죽을 사양없이 움켜잡았다. 벼랑간 아야 하고 퍼들껑 하더니 계집의 몸뚱아리가 공중으로 도로 뛰어오르다 떨어진다. 이 자식아, 너만 돈 내고 먹었니? 한 사람 새 두고 앉았던 상투가 콧살을 찌푸린다. 그리고 맨발 벗은 계집의 두 발을 양손에 붙들고 가랑이를 쩍 벌려 무릎 위로 지르르 끌어올린다. 계집은 앙탈을 한다. 눈시울에 눈물이 엉기더니 불현듯이 쪼록 쏟아진다. 방 안에서 웽마가리 소리가 끓어오른다. 저 잡놈 보게, 어하하하. 술은 연실 데워서 들여가면서도 주인은 불안하여 마음을 졸였다. 겨우 마음을 놓는 것은 훨씬 밝았어다. 참새들은 소란하게 지저귄다. 기직 바닥이 부스럼 자국보다 질빼 없다. 술 잔지쪽, 가래침 담뱃재, 무엇에 너저분하다. 우선 한길채의 자리를 잡고 계배를 대보았다. 마수거리가 85전, 외상이 이원각수다. 현금 85전, 두 손에 들고 앉아 세고 또 세어보고 떨에서는 나그네의 혀로 끌어올리는 인사. 안녕히 가십시게유. 입이나 좀 마치고 뽀뽀뽀. 나두. 찌르쿵 찌르쿵 찔그르쿵. 방아머리가 무겁지요? 고만 까부를까? 덜 익었어요. 더 찌어야지요. 그런데 얘는 어쩐 일이야? 떡돌이를 업에 보냈는데 날이 저물어도 여태 오지 않는다. 흩어진 좁쌀을 화개 썰어 넣으며 호르미는 퍽이나 애를 태운다. 요새 날씨가 차지니까 늑대 호랑이가 차차 마을로 찾아내린다. 밤길에 고개 같은 데서 만나면 끽소리도 못하고 욕을 당한다. 나그네가 방아를 귀에 놓고 내려와서 키로 화의 좁쌀을 담아 올린다. 주인은 그 머리를 쓰담고 자기의 행주치마를 벗어 그 위에 씌워준다. 계집의 나이 열아홉이면 활짝 필 때이건만 벗게된 머리칼이며 야윈 얼굴이며 벌써부터 외양이 시들어간다. 아마 고생을 지한 탓이리라. 날씬한 허리를 재빨리 놀려가며 일이 끊을 새 없이 타기지게 덤벼드는 그를 볼 때 주인은 지극히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일변 측은도 하였다. 무엇하면 딸과 같이 자기 곁에서 길래 살아주었으면 상팔자일 듯 싶었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소 한 마리와 바꾼대도 이것만은 절대 내놓지 않으리라고 생각도 하였다. 아들만 데리고 호르미의 생활은 무던히 호젓하였다. 그런데다 동리에서는 속 모르는 소리까지 한다. 떡꼬머리 총각을 그냥 늙힐 테냐고. 그러나 형세가 부침으로 감히 엄두도 못 내다가 겨우 올 봄에서야 다부터 서둘게 되었다. 의외로 일은 손쉽게 되었다. 이리저리 언론이 돌더니 남촌 산에 사는 어느 집 둘째 딸과 혼약하였다.
일부러 호러미는 사십리길이나 걸어서 색시의 손등을 문질러 보고 참 애기 잘도 생겼세. 좋아서 사돈에게 칭찬을 뇌고뇌곤 하였다. 그런데 없는 살림에 빚을 내어가며 혼수를 다 꼬매놓은 뒤였다. 혼인날을 불과 이틀 격해 놓고 일이 고만 빛났다. 처음에야 그런 말이 없더니 난데없는 선책금 30원을 가져오란다. 나무돈 3원과 집의 돈 5원으로 거축꾼에게 품상 노비 주고 혼수하고 단지 2원, 잔치에 쓸 것밖에 안 남고 보니 30원이란 입내도 못 낼 소리다. 그 밤 그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능률은 팔을 던져가며 통밤을 세웠던 것이다. 어머님 진지 잡수세요. 새댁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끔찍이 귀여우리라. 이것이 단 하나의 그의 소원이었다. 다리 아프지요? 너무 일만 시켜서. 주인은 저녁 좁쌀을 썰어다가 방아다리에 깝신대는 나그네를 걸삼스럽게 쳐다본다. 방아가 무거워서 껍석이며 잘 오르지 않는다. 가날편 몸이라 상열이 되어 두 볼이 새빨갛게 색색거린다. 치마도 치마련이와 명주저고리는 어찌 사갔는지 어깨깨가 손바닥만하게 청 나갔다. 그러나 덕돌이가 외포 다섯 자를 바꾸어거든 첫때 사발 화통된 속옷부터 해입히고 차차 할 수밖에 없다. 같이 찝시다요. 주인도 남저지 방아 다리에 올라섰다. 그리고 찌꺼미에 놓인 나그네의 손을 눈치 안 채게 살며시 쥐어보았다. 도도 덜도 말고 그저 요만한 며느리만 얻어도 좋으련만. 나그네와 눈이 고만 마주치자 그는 열적어서 시선을 돌렸다. 퍽도 쓸쓸하지요? 하며 손으로 울밖을 가리킨다. 첫밤 같은 석양판이다. 색동서고리를 떨쳐입고 산들은 거방진 방아 소리를 은은히 전한다. 찌르쿵 찌르쿵. 그는 나그네를 금덩이같이 위하였다. 없는 대로 자기의 옷까지도 서로서로 별로 입었다. 그리고 살 때는 딸과 진배 없이 이불 속에서 품에 꼭 품고 재우곤 하였다. 하지만 자기의 은근한 속심은 차마 입에 드러내어 말은 못 끝냈다. 잘 들어주면 이거니와 못하게 한다면 피차이 낯이 뜨뜻한 일이었다. 그러자 마음먹지 않았던 우연한 일로 인하여 마침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그네가 온 지 나흘 되던 날이었다. 고문관이 상기 속에 있는 연길내가 벼방아를 좀 와서 찌어달라고 한다. 나그네는 줄밤을 세우므로 낮에나 푸근히 자라고 두고 그는 홀로 집을 나섰다. 머리에 결을 뽀얗게 쓰고 맥이 풀려 집에 돌아온 것은 이럭저럭 으스레하였다. 늘큰한 다리를 끌고 뜰 앞으로 향하다가 그는 주춤하였다. 나그네 홀로 자는 방에 떡돌이가 들어갈 일 만무한데 정녕코 그놈일게다. 마루 끝에 자그마한 나그네의 집세기가 놓인 그 옆으로 질목재 벗은 왕달 집세기가 왁살스럽게 놓였다. 그리고 방에서는 수근수근 낮은 말소리가 흘러져 나온다. 그는 무심코 닫은 방문께로 귀를 기울였다. 그럼 와 그러는 게요? 우리 집이 굶을까봐 그러시오? 어머니도 사람은 좋아요. 올해 살만 하면 내년에는 소 한 마리 사놓을 게고 농사만 해도 한 해에 쌀 넉섬, 조 엿섬 그만하면 고만이지요. 내가 싫은 게요? 사내가 죽었으니 아무튼 얻을 게지요? 옷타지는 소리 부스럭거린다. 아이 참 이거 놓으세요. 쥐죽은 듯이 간감하다. 허공에 아롱거리는 낙엽을 이윽히 바라보며 그는 빙그레한다. 신발 소리를 죽이고 뜰 밖으로 다시 돌쳐섰다. 저녁상을 물린 후 시치미를 딱 대고 나그네의 기색을 살펴보다가 입을 열었다. 젊은 아낙네가 홀몸으로 돌아다닌데도 고상일게요. 또 어차피 사내는
여기서부터 사리에 맞도록 이말저 말을 조섬조섬 꺼내오다가 나의 며느리가 되어주면 어떻겠냐고 탁 토파를 지었다. 치마를 흡사고 앉아 갸웃이 듣고 있던 나그네는 치마끈을 깨물며 이마를 떨어뜨린다. 그리고는 두 볼이 빨개진다. 젊은 계집이 나 시집 가겠소 하고 누가 나서랴. 이만하면 합의한 거나 틀림없을 것이다. 혼수는 전에 해둔 것이 있으니 한시름 잊었다. 그대로 이양이나 고쳐서 입히면 그만이다. 돈 2원은 은비녀 은가락지 사다가 각별히 색시에게 선물 내리고 일은 밀수록 낭패가 많다. 급시로 나를 받아 대례를 치렀다. 한편에서는 국수를 누른다. 잔치보러 온 아낙네들은 국수 그릇을 얼른 받아 후룩후룩 들이마시며 색시 잘났다고 주었다. 주인은 즐거움에 너무 겨워 수배를 흥건히 들었다. 여간 경사가 아니다. 무사람을 비집고 안팎으로 드나들며 분부하기에 손이 돌지 않는다. 예, 매누라 국수 한 그릇 더 가져온. 어째 말이 좀 어색하구먼. 다시 한번. 매누라, 예야, 얼른 가져와. 서른을 바라보자 동것을 찔러보니 재물에 멋이 질려 비드름하다. 덕돌이는 첫날을 치르고 부석부석 기운이 난다. 남이 두 단을 털째면 그의 볕단은 석 단째 풀쳐나간다. 연방 손바닥에 침을 뱉어붙이며 어깨를 으쓱거린다. 끄끄끌 찍어라 굴러라 끄끽. 동무의 품앗이 이리다. 거무투룩한 젊은 농군 대시 볕단을 번 차례로 집어든다. 열에 뜬 사람같이 씩씩거리며 세차게 벼알을 절구통 배에서 주룩주룩 흘러내린다. 예, 장가 들고 한턱 안 내니? 일색이더라, 단단히 먹자. 달기냐, 술이냐, 국수냐? 웬 국수는? 너는 국수만 아느냐? 저희끼리 찢고 까본다. 그들은 이를 놓으며 옷깃으로 땀을 씻는다. 골바람이 벽갈치를 부옇게 풍긴다. 옆산에서 푸드득하고 꿩이 나르며 머리 위를 지나간다. 갈퀴질을 하던 얼굴 옆저기가 괄키를 넣고 싱긋하더니 달려든다. 장난꾼이다.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 떡돌이 입에다 헌 집신짝을 물린다. 버들껑거린다. 다시 양 귀를 두 손에 잔뜩 움켜잡고 끌고 와서는 털어놓은 변무더기 위에 머리를 틀어박으며 동서남북으로 큰절을 시킨다. 야, 야, 아. 아니다, 아니야. 장갈 갔으면 산신령에게 이라하다 말이 있어야지. 괜스레 산신령이 노하면 호랑이 날려보낸다. 뭇 웃음이 터져나온다. 새신랑의 옷이 이게 뭐냐? 볼기짝에 구멍이 다 뚫리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덕돌이는 상투의 먼데기를 털고 나서 곰방대를 피어 물고는 싱그레 웃어치운다. 좋은 옷은 집에 두었다. 인조견 조끼, 저고리, 새하얀 옥당목 겹바지. 그러나 아끼는 것이다. 일할 땐 헌옷을 입고 집에 돌아와 쉴 참에나 입는다. 잘 때는 모조리 벗어서 더럽지 않게 착착 개어 머리맡 위에 놓고 자고 난다. 의복이 남루하면 인상이 추하다. 모처럼 얻은 귀여운 아내니 행여나 마음이 돌아앉을까 미리미리 사려두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야말로 29년 만에 누른 이 조각에다 이제서야 소금을 발라본 것도 이 까닭이었다. 덕돌이가 볕단을 다시 집어올릴지 그 요새 사는 돌쇠가 옆으로 와서 품을 안는다. 예, 덕돌아. 내일 우리 조마댕이 좀 해줄래? 뭐 어째? 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는 그는 눈초리가 실룩하였다. 누구 보고 해라야, 응? 이 자식 까놀라. 어제까지는 턱없이 지냈단데도 오늘의 상투를 못 보는가? 바로 그날이었다. 옷간에서 혼자 새우잠을 자고 있던 호르미는 놀래어 눈이 번쩍 뛰었다. 말레 잠잠한 밤중이다. 어머니, 그거 달아놨어요. 내 옷도 없고. 엉? 하고 반마디 소리를 치며 얼떨김에 그는 캄캄한 방안을 더듬어 아랫간으로 넘어섰다.
황망히 등잔에 불을 데리며 그래 어디로 갔단 말이냐? 영산이 나서 묻는다. 아들은 벌거벗은 채 이불로 앞을 가리고 앉아 징징거린다. 옆자리에는 빈 베개뿐 사람은 간 것이 없다. 들어본 즉 온종일 일하기에 피곤하여 아들은 자리에 들자 고만 세상을 잊었다. 하기야 그때 아내도 옷을 벗고 한자리에 누워 맞붙어 잤던 것이다. 그는 보통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새침하니 드러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다가 벼랑간 어숨이 마렵기에 요강을 좀 집어 달래려고 보니 뜻밖의 품안이 허룩하다. 불려보아도 대답이 없다. 그제서는 이래 짐작으로 우선 머리맡 위에 놓았던 옷을 더듬어 보았다. 따는 없다. 필연 잠든 틈을 타서 살며시 옷을 입고 자기의 옷이며 버선까지 들고 내뺐음이 분명하리라. 도정년. 모자는 광솔불을 켜들고 나섰다. 빛과 잿간을 뒤졌다. 그리고 뜰앞 숲을 속도 낱낱이 찾아보았으나 흔적도 없다. 그래도 방 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홀어머니는 구태여 며느리를 도둑년으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거반 울상이 되어 허벙저벙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음을 가라앉혀 돌쳐보니 아니면 다르랴 며느리 베개 밑에서 은비녀가 나온다. 달아날 계집 같으면 이 비싼 은비녀를 그냥 두고 갈 리 없다. 두 말 없이 무슨 병폐가 생겼다. 홀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덜미를 집히는 듯 문 밖으로 찾아 나섰다. 마을에서 산길로 빠져나는 어귀에 우거진 숲 사이로 비스듬히 언덕길이 놓였다. 바로 그 밑에 석벽을 끼고 깊고 푸른 웅덩이가 묻히고 넓은 그 물이 겹겹산을 내돌아 약 10리를 흘러내리면 신영강 중턱을 뚫는다. 시세의 반쯤 파묻혀 번들대는 큰 바위는 내를 싸고 양쪽으로 질퍼나다. 꼬부랑길은 그 틈바귀로 뻗었다. 좀 채 걷지 못할 자갈길이다. 내를 몇 번 건너고 험상궂은 산들을 비켜서 한 5마장 넘어야 겨우 길다운 길을 만난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간 곳에 내가의 외직에 이뤄진 오막살이 한 칸을 볼 수 있다. 물방앗간이다. 그러나 이제는 밥을 찾아 흘러가는 뜬몸들의 하룻밤 숙소로 변하였다. 벽이 확 나가고 내 기둥뿐인 그 속에 힘을 잃은 물방아는 을신년 굳게 모로 누웠다. 거지도 그 옆의 호딥을 위해 거석을 덧쓰고 누웠다. 거푸진 신음이다. 으흥 석가래 사이로 달빛은 쌀쌀히 흘러든다. 가끔 마른 잎을 뿌리며 여보 좌우 일어나게유 얼핀 계집의 음성이 나자 그는 꾸물거리며 일어앉는다. 그리고 너틀대는 호쭉삼 깃을 여며 잡고는 덜덜 떤다. 이제 고만 떠날 테이야? 쿨룩 말라빠진 얼굴로 계집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물었다. 10분가량 지났다. 거지는 호사하였다. 달빛에 번쩍거리는 겹옷을 입고서 지팡이를 끌며 물방앗간을 등졌다. 골골하는 그를 부축하여 계집은 뒤에 따른다. 술집 며느리다. 옷이 너무 커. 좀 적었으면. 잔말 말고 어여 갑시다. 펄쩍. 계집은 불이 나게 그를 세촉한다. 그리고 연해 돌아다 보길 잊지 않았다. 그들은 강길로 향한다. 개울을 건너 붉어져 내린 산모퉁이를 막 꼽들이려 할 때다. 멀리 뒤에서 사람 우기는 소리가 끊일 듯 날 듯 간신히 들려온다. 바람에 먹혀 말소리는 모르겠으나 제 없이 덕돌이의 목숨임은 넉히 짐작할 수 있다. 아 얼른 좀 오게유. 똥끝이 마르는 듯이 계집은 사녀의 손목을 겁겁이 잡아 끈다. 병들은 몸이라 끌리는 대로 뒤뚝거리며 거지도 으슥한 산 저편으로 같이 사라진다. 수원빛 같은 물방울을 품으며 물결은 산벽에 부닥뜨린다. 어디선지 지정치 못할 늑대 소리는 이산 저산에서 와글와글 굴러내린다.